도화가 망겠으면 곳을 만들자마자 피가 차는데 어디 언급이 없네요. 이게 특화 관련 버그인가요? 그거 요번에 패치한 건데요, 선생님. 그거 이제 도화가가 어떤 식으로 패치를 했냐면은 구슬을 깔아놨다가 구슬을 깔면은 사람들이 가서 먹어야 되잖아. 근데 레이드 하다 보면 막 참외 새끼 막 뒤에서 똥꼬만 막 쑤시고 있잖아. 체력이 없어도. 근데 구슬 깔아도 안 먹잖아, 그럼 사람들이. 근데 이 구슬이 1분 정도 유지되면은 핑 하면서 그냥 지들이 그냥 먹게끔 자동으로 그냥 입에 떠먹여주는 약간 이걸로 바뀌었었는데 그마저도 불편하다 이거야. 그냥 도화가가 그냥 힐구슬 까는 그 스킬을 이제 딱 쓰잖아. 그럼 이제 그냥 바로 내겨. 형님 제 체력이 13만 9천인데 만개 각인으로 딜러들 3만 3 정도도 차고 구슬로는 4만 조금 정도 찹니다. 야 그러면은 거의 뭐 과탄데? 뭐야? 어 왜? 사식이 들어온다. 어 그래? 안녕하십니까 형님. 그래 완전이야. 햄버거 시켜 먹었어? 고래시하고 다 킨 거야 그러면? 네 맞습니다. 제 빅데이터로 부활을 즐기면서 하기 편한 음식. 왜 맥도날드 안 시켰어? 아 죄송합니다 형님. 뭐 그런 경우에는 제가 뭐 작대 있는 거를 사기도 하고 스타포스 강화하다가 이제 터지는 경우에는 가끔 욕하기도 하거든요. 무슨 말이야? 그 게임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원기 씨, 그건 아니에요. 디스테 몇 만이야 딱대. 근데 메이플 떡 쌍할 방법 하나 있기는 해. 진짜 새로운 아이템 나올 때 그 좀 약간 개선 시스템 이런 거 좀 잘 만들어주면은 할 만할 걸. 던파가 되게 잘 만들어놨잖아 그런 거. 이제 로아도 정신 차려야 돼 이제. 우리도 할 말 많아. 얘네도 이제 트포 이거 좀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 얘네도 간담회 한번 줘줘야 된다니까. 아니 로아도 하는 꼬라지 보면. 좀 빡친다니까. 자 발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거 쓰세요. 응? 회원은요? 결제하세요. 투포는요? 결제하세요. 그럼 제가 맞춰놓은 거는요? 집을 지으세요. 아니 몇몇 직업들은 그냥 그대로 갈 수도 있는데 아니 진짜 싹 끊어버려야 되는 애들 몇몇 있다니까. 벨페를 위장하고 한 놈 죽이고 한 놈 강제로 살려. 그럼 반 강제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돈은 누가 주냐고. 아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뭔 줄 아냐? 요즘에 약간 치트키인데 로아 한참 욕하다가 저 노래 들으면 바로 갓겜. 뭐야 벌써 악보 땄어? 아, 개인적으로 나는 악기 피아노도 좋아하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 기타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라가지고 통기타 같은 거 제가 정성아씨 진짜 영상 많이 보거든요. 아 근데 진짜 이 노래 통기타로 나오면 진짜 어떨까 궁금하다. 뭐야 이미 치셨어? 아니 그냥 듣고 이렇게 바로 쓰는 거야 이거를? 아니 그건 민장한 뭐지? 도리님 조만간 엘가시아 올릴게요. 팬입니다. 아유 정성아지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아 진짜 저 군대 시절 때부터 진짜 저 엄청 많이 봐. 아 저도 팬입니다. 아니 영택이 형한테도 막 팬이라고 하시고 아니 저도 팬인가요 그럼. 아하하. 아니 근데 벌써 따셨구나. 언제 올려주세요 근데?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유 하이고. 지난번과 다르게 다들 복장이 굉장히 캐주얼. 에 그 정장 입고 이러기 좀 귀찮더라고요. 아 오늘은 좀 가볍게 어. 하는 거니까. 아 근데 지난번에는 좀 약간 주제도 주제였고 오늘은 첫 번째 것만 살짝 진지한 얘기하고 나머지 주제 좀 예능 컨셉으로 좀 준비해왔습니다. 근데 뭐 첫 번째 주제는 당연히 다들 알만한 엘가시아 이번 패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스토리 쪽은 아무래도 건드리면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스토리는 좀 건너뛰고 뭐 던전이 어땠는지 보상은 마음에 드시는 자 요번 이제 엘가시아 업데이트에 대해서 전체 총평가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좋은 얘기부터 할까요? 나쁜 얘기부터 할까요? 어? 나쁜 얘기가 있나요? 오히려 궁금하다. 스토리 관련된 거긴 한데 스포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첫날에 하얀결 클리어하고 나서 스토리를 봤는데 제가 진짜 버그를 다 수집했습니다. 허신 버그가 진짜 너무 많았어가지고 사운드 안 들리는 버그, 니나브 복제 버그, 카단 복제 버그, 갑자기 슈샤이어 삼형제 등장 버그, 별의별 버그를 다 수집해가지고 과몰입이 좀 깨지니까 또 채팅창에서는 집중 좀 그 해가지고 그게? 거기에서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죠. 첫날에 한 사람이 좀 손해였다. 방금 뭐 스토리관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조금 아쉬웠던 거 아마 캡쟁님은 살짝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 와우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이게 레이드가 나온다고 할 때 보통 이제 시나리오 스토리 먼저 내주고 레이드가 나오면서 허클을 다 같이 공평하게 스타트를 할 수 있는 이번에 이게 동시에 나버리니까 누구는 스토리 보고 싶고 누구는 레이드 먼저 하고 싶고 막 이런 두 개의 파가 갈리면서 좀 약간 혼란이 조금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약간 추후에 업데이트 할 때 스토리 먼저 내주고 과몰입을 하면서 약간 레이드를 진입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거? 다들 어디 가셨... 근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얘기긴 한데 흐마게가 패치 방향성이 허클을 중시한 것 같으세요? 솔직히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업적도 없는데? 아니 근데 듣자 하니까 시즌 1때는 뭐 업적이 뭐 있었다는 얘기가 그거 있죠 그거 있잖아요 7연 제일 먼저 깨면은 아, 칭호지 않아요 칭호 팔콘
컨텐츠였으니까 그거는. 근데 퍼크를 아예 신경 안 쓴다고 하기에는 어찌 보면은 쿠쿠세이튼 폰클도 정말 처음 클리어한 사람만 우길 수 있는 그거였기 때문에 완전 안 쓰는 것 같긴 하는데 약간 명예적인 건 없다. 근데 그걸 떠나서 약간 레이드에도 약간 과몰입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게 맞지 않나. 아, 좀 나눠서 해야 돼. 이번 엘가시아는 만약에 나눠냈으면 좀 여론도 안 좋았을 만한 게 너무 가지만 먹다가 갑자기 제육 들어오는 날이라 그 일주일 간격으로 냈었으면 그것 또한 좀 반응이 안 좋긴 했었을 것 같긴 한. 아니 또 일주일 더 기다려야 된다고? 그 얘기 나왔을 것 같아. 아니 뭐 일주일 굳이 할 필요 없고 한 이틀 뒤에 갑자기 확 내준다고 하고. 어비스 오픈을 거. 그렇게 퇴근하는 사람들까지 딱 이제 생각해서. 그렇지. 약간 불금에 이제 불태우는 거지 이제 그냥. 어쨌든 나왔을 때 어느 정도 퀘스트 깰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해 달라. 그렇죠, 그렇죠. 다른 건 이제 던전 쪽이긴 한데 이번 던전 한 게 몬스터들 좀 어떠셨어요? 아니 패턴이 생각보다 야무지게 짬뽕을 잘 시켜가지고 맛있게 비볐던데.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저는 루아레이드에 살짝 불만이 있는데 너무 설명을 안 해줘요. 막 와우 같은 데나 뭐 그런 데서 살짝 힌트 주잖아요. 막 어떻게 하라고. 근데 루아는 그런 게 1도 없어. 그냥 알아서 해야 돼. 이케발 가끔 가다 니나부가 살짝 힌트 던져주는데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좀 직관적이게 아니라서 이게 뭐 재미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조금만 더 TMI를 약간만 줘도 되지 않을까. 100줄 때였던 것 같긴 하거든요. 아 140줄. 140줄. 아 그러니까 140줄 저도 그게 그거, 너무 그거 비박는 거 너무 오래 걸리긴 했어. 140줄이 뭔 패턴이었지? 노돌리 패턴. 노돌리 패턴. 아 근데 저는 좀 반대임. 나도 근데 반대긴 해. 왜냐면 어차피 나중 가서도 아니고 일주일만 지나면 그게 다 나와요. 그렇죠. 그때만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쾌락은 그 주밖에 없단 말이죠. 지금 포션님은 너무 궁리하게 찌들어 있어요 지금. 이번에 엘가시아 퍼크를 한 입장으로서 말하자면은 사실 그거는 우리를 테스트하는 위에 스마게 그건데. 맞아. 힌트를 다 주면은 진짜 약간 딜찍 누가 더 빠르게 하냐. 또 막말로 우리 이번에 이제 삼식이가 보리쌀 패턴 딱 파워했을 때 난 처음에 생각한 게 무슨 말 같잖은 소리라고 쟤는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딱 돼버리니까 야 이게 무슨 세상이 뭐 이런 패턴을 만들어놨냐 하면서 막 막 전율이 돋더라고요 막 이게. 파이법을 알아가는 그 재미가 존나 많은데 갑자기 파이하려고 하는데 이나부가 옆에서 이 패턴은 이런 거 같아 하면서 옆에서 훈수두면 좀 지금 말이 없긴 한데. 아 저는 직접적으로 말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좀 알려달라는 거죠. 그런 거 말고도 저는 약간 패턴의 개연성 이것도 약간 호불호 걸리는 거긴 한데 예를 들어 그 아브렐슈도 삼관문에서 갑자기 도형놀이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잘 된 게 약간 발탄 유령이라든가 느낌 있잖아요. 그 딱 이제 부활시키는 거니까 도형 같은 건 좀 갑자기 너무 뜬금없어가지고 그런 게 조금 아쉽지 않나. 근데 오히려 요번에 늘 해왔던 대로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요번에 좀 되게 신선했어요. 저는 오히려 그 네바냥 노돌리 패턴부터 해서 그림자 피하기 막 이런 거. 와우는 어떻게 보면 결국엔 장판 피하기거든 나중에 가다 보면은. 근데 이게 로스타크는 결국엔 나중에 이제 곱삼 플러스 1 막 이런 거 이제 약간 국룰 패턴 그런 게 있었는데 요번에 그게 좀 많이 깨진 느낌? 그 유격 욕해가지고 이제 막줄 다 없앴잖아요. 영줄 패턴 싹 없애고 4명에서 다 시키는 거 욕하니까 이제 3명만 시키고. 아니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건 어비스 던전이라서 약간 그나마 이게 이렇게 낸 거지 또 막상 일약한 나오면은 심지어 여름에 나와요. 여름에 나오면 또 뭡니까 유격의 시대예요. 그럼 또 유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다음 얘기는 이제 뭐 보상 쪽이긴 한데 이번에 가시아가 골드 보상은 없잖아요. 아니, 보상에 평가. 대한 평가 어떤가? 저는 보상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그게 은캐로 깨가지고 인물인가 그걸로 바꿀 수 있잖아요 20개. 근데 그게 20개밖에 못 바꾸거든요. 그래가지고 국회로 깨면은 다 재료 교환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는 재료도 많고 오히려 계산해보면은 그냥 군단장 골드 거의 그급 나올 거예요. 더 많거나 하드 3기준 괜찮은 것 같아요. 괜히 골드 줘가지고 또 요즘 골드 인플레 또 심한데 그것도 좀 막으면서 귀속으로 레벨 올릴 수 있게 하고. 근데 그로 인해서 최근에 전광판이 많이 뜨지 않았나. 이 스토리 밀 때 개 같은 전광판 이거 좀 어떻게 없애주면 안 됩니까? 이거는 좀 많이 고쳐줘야 돼요. 아니 그럼 에스터도 한 3강까지는 안 뜨게 해야 돼. 이것도 사실 최근에 올린 거잖아요. 진짜 놀라운 게 기가 막히게 그 캐릭터의 대사를 딱 가려. 그냥 그거 온오프 해줘야 돼. 근데 온오프는 제 생각인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사람들 사실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전광판 뜨는 맛에 강화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는 건데. 그러면은 25강만 띄워줘. 에스터 3강 이상하고 그러면 되잖아. 근데 이제 다른 거 할 거. 이룸의 특포. 요번에 이제 특포가 막 몇 개 뭐 삭제가 되고 변경이 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람은 이제 특포를 하려면 어쨌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무과금이었어도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고 과금이었어도 돈을 많이 썼을 거고. 근데 이거 삭제하고 그냥 구경하는 거 이거 맞나요? 이게 4레벨 특포 하나 붙이겠다고 많게는 막 30트 막 진짜 더 많게 한 50트까지 때려박는 경험도 해봤거든요. 이거를 너무 뺏어가버리는 양아치적인 이 패치 미리 붙여놓은 사람들은 뭐가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누리던 거 이거 갑자기 홀라닥 뺏어가버리면은 갑자기 우리 집이 없어져 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또 지어야 돼? 이게 좀 억울하다 이거지. 변경된 것도 사실상 뭐 삭제된 거예요. 갱혈파 같은 거는 약점 포착이 막 보호막 돼 있고 가속도 이제
시적이 만화로 바뀌어 있고 그래서 사실상 거의 삭제된 거라서. 아니 근데 이게 너프됐거나 아니면 아예 못 쓰게 바뀐 거는 그래도 일단 있다는 거 자체가 이제 사람들의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걸 굳이 왜 돌려주냐, 그럼 다른 사람도 거 다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누구는 이걸 버프로도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아예 사라진 거는 그거랑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됐어요 사실. 근데 그거를 그냥 별 생각 없이 또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던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반론의 여지도 없어. 누가 그걸 보상해준다고 뭘 합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해줄 것 같아요. 그냥 지금까지 행보를 봐오면은 뭔가를 해줄 것 같아요. 뭐 또 엘가시아 뭐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게 만족도는 높은 것 같아요. 너무 만족하죠. 아 그렇죠. 말 없겠어요. 엘가시아는 다 이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걸로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부인데 이번에 좀 예능 컨셉으로 좀 얘를 가져왔어요.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으로 한번 토크해보자.